네, GP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함께하고 있어요. 글로벌 기업들, 저희 사실 네. 잘 알기 어려운 기업들이 많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정보를 찾는 데 있어서의 한계도 있고 해서 이 시간 통해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업들에 대한 정보 꼼꼼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또 미국 기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완주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노바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고 해요. 얼마 전에 나온 리포트 보니까 고리대금업에도 온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던데 이 기업에 대한 소개가 고리대금하는 회사인가요? 그 소규모 단기 대출을 해주는 업체이고요. 근데 보통 이제 미국 시장이 한 2만 3천여 개 정도 그 이제 오프라인 점포에서 원래 소규모 단기 대출을 많이 하거든요. 2만 3천 개면 사실 맥도날드보다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되게 큰 시장인데 미국에서는. 근데 이제 이노바 인터내셔널은 이 사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업체인 거죠. 온라인으로 소규모 단계 대출, 소규모라고 하면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 네, 바로 그럼 그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 제가 그려온 도식을 보시면 이제 이노바 인터내셔널이 캐시넷 USA 그리고 넷크레딧이라는 브랜드를 대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 규모는 한 150에서 4,000달러 정도 이제 캐시넷 USA 같은 거고. 뭐 그러니까 뭐 원화로는 한 최대 500만 원 정도까지 빌려주는 그러네요. 거죠. 네. 그리고 대출 기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왜냐면은 그 보통 급전 필요할 때 이렇게 급하게 빌리는 대출이기 때문에 뭐한 2주에서 24개월 정도까지 빌려주고요. 그 미국은 참고로 이자율 상한선이 없습니다. 왜냐면 아, 그래요? 네, 미국은 왜냐면 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개인들의 계약에 의한 거래를 왜그 정부 기관이 막느냐, 그거는 자유의 가치를 너무 침범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자율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캐시넷 USA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의 서프라임 대상으로 연이자 거의 100에서 450%까지 받고요. 근데 이게 보시면 그 1할로 따지면 사실 1, 2% 이자인 거니까 은근히 이렇게 쓸 유인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에 대해서는 네, 비즈니스 모델은 기본적으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그러니까 이제 뭐 쉽게 생각하면 온라인으로 러시안 캐시 가서 돈 빌리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도 그 소위한 이야기하는 대부업체가 대체로 보면은 500만 원 정도를 한도로 빌려주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도 그래요. 가지 마라 그런 데는 특히 좀 특정 업체를 얘기해서 좀 미주사랑 여자라 생각해요. 예, 절대 가지 마라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거는 어느 지역에서든지 어느 나라에서든지 간에 지금 수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왜냐면 늘 있는 특히나 거죠. 미국은 그 의료보험 같은 거잘안돼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깜깜하니까. 그 급하게 급전 필요해서 빌려서라도 뭐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주로 쓰이는 게 오히려 그 이제 자동차 사고 났을 때. 뭐 그런 식으로 급전 필요할 때들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온라인으로 사업하는 업체가 꽤 매력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맞아요. 우리나라 특히 그저 IMF 지나고 난 다음에 뭐 사나머니 뭐 이런 거 들어와가지고 엄청 그 고리대금으로 돈 많이 자꾸 벌어갔거든요. 머릿속에 그 노래가 맴돌아. 자, 그러면 이제 이 저기 그 이노바 인터내셔널을 추천하는 이유는 역시 그 수익성이 좋은 늘 수요가 있는 또 저기 그 성장하는 그런 건가요? 투자 포인트 세 개를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면요. 네. 첫 번째로는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니까 사실 주식에 할인이 많이 되게 되면서 그러니까 더 이상 PER 배수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금리랑 경기가 동반상승할 때 수혜 볼수 있는 업체를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소규모 단기 대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산업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투자 포인트 두 번째는 이 소규모 단기 대출 사업에 대한 규제가 그 바이든 정부 이후로 좀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포인트가 이노바 인터내셔널 같이 온라인으로 사업하는 사업자들한테 굉장히 수혜입니다. 이 아, 부분을 그래요? 되게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세 번째로는 사실 온라인 업체라고 하니 뭐 유형 자산이 뭐 대량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뭐 자본에서 들고 있는 게 없거든요. 다 그냥 채권입니다. 영업 레버리지가 낮은. 네, 그러니까 그 BPS가 그러니까 결국에 순자본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는 업체가 당장 기업 가치가 빠르게 올라갈 거고요. 이 포인트에서 이노바 인터내셔널이 가장 유력하기 때문에 이세 가지를 좀 오늘 자세히 설명드릴 지금 온라인으로 그이 소액 대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는 미국 내에서
어떤 회사에서 요 회사 이노바 인터내셔널의 아. 그 안에서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일단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일단은 페이지 이렇게 그래프 보고 말씀을 네네. 드리면요. 일단은 퍼스트 캐시라는 업체가 이 소규모 단기 대출 기준으로는 매출액 1위 사업자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대부분 그 한국의 전당포랑 개념이 좀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신용조사가 없이 그냥 네. 담보를 맡기면 돈을 빌려주는 방식의 소규모 단기 대출이 폰샵이라는 이름으로 그 미국 전역에 2만 3천 개가 깔려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네. 말씀드렸듯이 맥도날드보다 많은 숫자고요. 네네. 그거에서 1위 업체가 퍼스트캐시라는 업체고 아. 그 그래프 보시다시피 가장 매출이 큰 그럼.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위 사업자가 이노바입니다. 이노바 같은 경우는 온라인 100%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게 쿠루그룹 홀딩스라는 기업인데요. 얘네는 오프라인 50, 온라인 50입니다. 그 두 번째에 있는 기업이고요. 네. 그리고 일레벳 크레딧이라는 신생업체인데 얘네도 온라인 100%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노바보다는 좀 후발주자이고요. 차이가 크네요, 아직은.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온라인 100% 사업자는 지금 상장사 중에는 이노바랑 일레벳 크레딧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레벳도 상장은 돼 있는 회사. 네,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모델을 가지고 네. 돈을 버는 건지 네. 그것도 좀 궁금해요. 네, 일단은 그 그래프를 보시면요. 네. 그 16년간 온라인 대출 사업을 진행해 왔거든요. 근데 사실 16년 동안 했으면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을 거잖아요. 거의 이노바 같은 경우는 거의 40테라바이트에 달하는 이노바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계속 데이터들을 사와서 데이터들을 대량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노바가 한 4, 5년 전부터 했던 게 뭐냐면 그 뭐 수학, 뭐 과학, 뭐 이제 IT 박사학위 이제 전문가들을 다 계속 고용을 해서 그 이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으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신용도 조사 분석 엔진을 만듭니다. 이 클로서스라는 이제 분석 엔진이고요. 거의 90% 머신러닝 기술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고객 데이터를 계속해서 학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규모 대출 사업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소규모 대출 사업이라는 게 원가가 뭐냐면 사실 디폴트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하도 서브프라임 쪽에 빌려주다 보니까 전체 매출의 전체 채권의 한 10% 이상이 그러니까 디폴트가 나요. 근데 핀테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디폴트 비율을 최대한 줄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분석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이제 저 사람이 돈을 잘 갚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면 빌려주는 거죠. 실제로 2020년에만 거의 4천만 건에 달하는 소비자 리포트를 학습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그 상각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채권 네. 손상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노바는 이거의 선두 업체고 경쟁사라고 할 만한 업체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업체다라고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AI를 활용해서 네.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고리대금업에도 찾아온 4차 산업혁명이라고 표현을 하신 네. 거고 일단 어떤 모델인지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진 회사인지 업계 내에서 그 위치에 대해서 좀 봤고요. 그럼 이제 앞서 이야기하셨던 그 투자 포인트 세 가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러죠? 앞서 이제 저희 그 앞 코너 진행할 때도 채팅창에서 금리 오를 때는 어떤 것들 봐야 할까요? 라는 질문 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네. 금리 상승기에 볼만하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이유를 조금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당연히 금리 오를 때 금융주가 좋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미국의 투자적 격등급 회사채 수익률이랑 그리고 S&P 500의 그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데이터인데 네. PER의 역수를 같이 그려보면 거의 똑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리가 올라가면 PER이 내려가거든요. 네. 최근에 아무래도 경기 회복이 기대가 되니까 채권 투자자들이 굳이 이 채권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채권 매도세가 지금 강한 상태고요. 왜냐하면 채권이라는 자산은 기본적으로 경기 반등의 열매를 따먹을 수가 없거든요. 이자율하고 반대로 움직이니까.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채권 파니까 이 금리 올라가는 국면인 거고요. 어제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최근에 뭔가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확대를 기대하기가 좀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밸류에이션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근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EPS 컨센서스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경기 반등이 예상되다 보니까 2021년만 해도 YOY로 거의 40% 이상 EPS가 늘어날 걸로 보이고요. 22, 23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기댈 거는 멀티플 확대는 좀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오히려 멀티플이 낮은 종목을 사야 된다는 뷰고요. 그런 와중에 실적이 빠르게 늘어나는 기업을 사야 우리가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런 틀에 되게 적합한 게 금융주고 제가 주목하고 있는 산업은 소규모 대출 사업입니다. 넘어가 보시면.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그 최고 이자율에 대한 이제 규제가 없다고 하니까. 네.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약탈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논부적이 이제 높은 것 같아요. 아, 뭐 그 개인 간의 거래에 이제 뭔가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정말 400% 이자를 내고서라도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보호 관련된 법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뒤에서 좀 자세히 또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그거 넘어가기 전에 잠깐 이야기 그 앞서 이제 금리 오를 때 실적 증가하는 것들을 맞습니다.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 그거 조금 더 보충할 만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듣고 그 랜드에듀라는 업체에서요. 이제 왜 단기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십니까? 라고 이제 설문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식료품, 렌트비, 생활비 충당 목적으로 단기 대출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48.5%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자동차 사고가 많이 나게 되면 아무래도 긴급 수리비로 좀 쓰이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긴급하게 써야 되니까 이게 15.8%고요. 뭐 긴급 의료비용 뭐 아니면은 다른 부채 원리금 상환용으로 브릿지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른 부채로 갈아타기 전에 뭐 이제 잠깐 이렇게 빌리고 뭐 이런 용도의 사용 비중이 높습니다. 뭐 당연히 뭐 식료품, 렌트비 이런 것들이야 경기랑 크게 연동이 안 될 텐데 오히려 지금 굉장히 미국이 락다운 되어 있다가 이제 경기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뭐 긴급 자동차 수리 비용 같은 것들은 좀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기가 활성화되면은 일단 대출 수요는 자체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프라이스라는 건 사실 대출 사업에서 금리 플러스 무위험 그러니까 이제 위험 리스크 프리미엄인 거거든요. 근데 이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건 정해져 있는 거고 결국에 이 무위험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금리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얘네의 프라이스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경기가 정상화되면서 금리도 올라가고 그리고 Q도 늘어나기 때문에 PQ가 다 늘어나는 사업이 일단 지금으로선 소규모 단기 대출 사업이 좀 유망한 거죠. 야, 이게 그 아주 급전을 가지고 쓰는 데가 다양하군요. 네,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아까 저기 그 위험 분석하는 거를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하고 있다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그 정말 마른 수건을 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기 그 고금리를 받는 이유는 바로 이제 그 대출의 현재 가치를 갖다가 낮추기 위해서 나중에 대손을 털 때도 그냥 뭐 저기 그 별 부담 없이 털기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 대놓고 또 그 디폴트 비율을 줄인다고 하는 거는 야 정말 바짝바짝 저기 그 쥐어짜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기존의 신용 대출 제도에서 이 금융 상품에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소비자들이 억울한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신용 제도가 당연히 모든 개인을 다 각각 평가를 잘 해주진 않을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노바는 오히려 그런 분들께도 이제 대출해줄 수 있는 어떤 인공지능 기술을 만든 거라서 저는 오히려 이 대출 서비스 접근 차원에서 더 열어준 업체다라고 일단 보고는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제로 그래서 금리 상승기에도 실적이 좋아지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 보여드리는 그래프와 같이 2021년 초때부터 사실 금리 올라가면서 주가 많이 좀 안 좋았었는데 오히려 이노바 같은 업체는 YTD로도 거의 한 30, 40%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대출 서비스 업체들에 좀 주목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이제 이야기하려고 했던 두 번째 포인트, 그 바이든 정부 들어서는 이제 요 소규모 대출 업체들에 대한 규제도 뭔가 조금 더 강화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업체들은 괜찮아 보인다. 그 이유가 뭔지? 맞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이 소규모 대출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강제 조항이 있느냐라고 하면 없고요. 근데 이 좀 히스토리를 아셔야 돼요. 일단 그 2007-8년쯤에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하도 금융이 시장이 방만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좀 인식이 셌었고요. 그래서 2010년에 오바마가 도드프랑크법이라는 법을 이제 발의가 되면서 그 법안에 CFPB라는 금융 소비자 보호 기구가 생깁니다. 이 보호 기구의 그 이제 힘은 뭐냐면 이제 이 금융사들을 다 이렇게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이 금융사들이 어떻게 사업을 하라는 원칙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구거든요. 근데 2010년에 이제 그 기구가 만들어지고 나서 7년 동안 사실 이걸 페이데이론이라고 그러거든요. 미국에서는 조금 다른 게 페이데이론에 대한 규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뭐 정말 누가 피해봤다거나 이런 사례나 증거들이 되게 부족했기 때문에 7년간 없었고요. 그 7년쯤 됐을 때 오바마 행정부가 임명한 이제 국장이 임기가 끝나갈 때쯤에 이 스몰 달러 룰이라는 법안을 하나 발의하고 갑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고위 대금하는 거 좋다. 좋은데 너네가 신용도 조사를 분명하게 하고 대출을 해줘라.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미국의 대출 시장이라는 게 거의 2만 3천여 개의 오프라인 점포에서 그냥 신용도 조사 안 하고 그냥 담보 대출로 막 해주는 게 많다 보니까 이제 그 국장은 이게 되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스몰 달러 룰의 제일 요지는 뭐냐면 너네가 이제 그 신용도 조사를 필수적으로 해라는 강제 조항을 넣은 겁니다. 네. 2007년에 그 법안이 나왔고 한 2019년쯤부터 강제로 적용될 예정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2018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임명한 새로운 국장이 들어오면서 그 국장은 조사를 해보니 이거 굉장히 위헌적인 요소가 크다. 왜 우리가 왜 개인의 거래 계약에 의한 거래를 강제로 막아야 되냐. 이건 자유의 가치를 훼손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 법안을 2020년 11월로 사실 이제 그 강제 조항 시점을 연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 그 CFPB가 계속 지금 고소를 당합니다. 왜냐면은 그 뭐 여러 단체들에서 이거는 소비자들의 금융 서비스를 너무 제한하게 돼서 피해자가 더 많이 생길 거다라는 식의 고소를 한 세 번 정도 맞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는 2020년 11월 때 가서도 결국에 그 강제 신용조사 조항이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근데 이제 지금부터 달라지는 거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그 아까 말씀드린 스몰 달러 룰이 좀 이렇게 부활할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태이고요. 그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가져온 그림은 뭐냐면 이게 당연히 정부 차원에서 규제하는 것은 없는데 그 보시면은 옅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들 뭐 예를 들면 콜로라도, 일리노이즈, 버지니아 이런 지역들은 그 펜딩 그러니까 그 이 랜딩 자체를 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 정부마다는 좀 다르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단기 대출에 대한 규제가 없는 지역이 훨씬 많습니다. 그 회색 표시된 지역들이거든요. 색깔 같은 걸 좀 좀 저 그 저 그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네, 네, 네. 거기 있고 뭐 네. 그 회색 표시되어 있는 지역들이 그 페이데이 론에 대한 규제가 없는 지역들이고요. 그리고 그 숫자들은 뭐냐면 그 일반적으로 페이데이 론의 이자율이 얼마인지를 적어 놓은 겁니다. 뭐 텍사스 같이 높은 데들은 거의 664%까지 되고요. 오. 네, 뭐 약간 그렇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아예 숫자 안 써 있고 그 약간 옅은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뭐 버지니아, 일리노이 이런 뉴욕주 이런 데들은 이제 아예 페이데이 론 자체를 좀 많이 규제하고 있는 지역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정부 차원의 규제는 없고 주 정부별로 좀 다르게 규제하고 있는데 팽팽하게 지금 논의가 오가고 있는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왜 이노바 같은 기업은 괜찮은 건지. 그 왜 이노바가 좋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오프라인 업체들이 대부분이 시장인데 얘들은 신용조사를 안 하거든요. 근데 페이데이 룰이 들어오면 이 산업이 완전 망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얘들은 오프라인 자체 신용조사 할 수 있는 그런 절차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업체들은 대응도 되게 늦을 거고 굉장히 힘든 시장을 겪을 텐데 근데 온라인 사업자들은 이미 이걸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엘레베 크레딧이나 이노바나 크로 그룹 홀딩스나 다 이미 고객이 이렇게 그 대출을 신청하면 이 사람들의 신용 리포트를 받아서 조사하고 여러 데이터들을 받아서 신용 조사를 하는 과정을 이미 하고 있었고 그게 다 데이터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좋은 거는 온라인이다 보니까 오프라인처럼 하나하나 절차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코딩 몇 개 바꾸면 소프트웨어로 대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규제가 강화되고 바뀔 때 오프라인의 대응력이랑 온라인 대응력은 상상이 다르게 그러니까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온라인 사업자들은 이미 규제에 적응해서 하고 있는 애들이고 이제 폰샵들은 다 굉장히 힘들어질 거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 사업자들의 점유율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이슈인 거죠.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과거에는 대출 승인이라고 할 때 가서 이제 저기 그 대출 약정서 쓰고 이렇게 썼는데 그것도 다 이제 모듈화 시켜가지고 맞습니다. 온라인으로 다 저기 이제 그 대출 승인도 나고 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적용되고 있는 시장이 바로 이제 온라인 소액 대출 시장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노바는 그걸 정말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정말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대출 좀 채권 상각률을 가장 낮출 수 있는 업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규제가 두 가지 궁금증이 있는데 규제가 조금 강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자율의 상한선이 생긴다거나 할 가능성은 근데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이자율 상한선까지 정부 차원에서 규제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뭐 더 심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해보면 정말 이자율 상한까지는 나오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일단 하고 미국은 정말 자유의 가치를 많이 중요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도 이자 제한법이 있었어요. 아,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네. 사채에 저기 그 폐해가 많았었기 때문에. 근데 다시 이제 이자 제한법이 이제 계속 이제 그 이자 상한선을 좀 내려오는 그런 과정이긴 한데, 야 미국은 돈 장사하러 가야 되겠네. 600%요? 야. 아, 뭐 실제로 이노바 근데 이노바 평균적으로 제가 보기에 30, 30, 30, 30, 40% 이자율 아, 대출이 많은 것 같긴 한데. 30%. 네. 일단 그 그림 한번 또 보시면 네네. 이제 이노바가 계산하고 있는 미국과 브라질 시장에서 우리가 접근 가능한 시장 규모를 좀 보면 브라질. 이제 컨슈머 론 쪽에서는 거의 700억 달러까지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스몰 비즈니스 파이낸스도 얘네가 하거든요. 네. 2020년 4분기 때 얘네가 온덱이라는 그 이제 그 중소기업 향으로 대출해 주는 업체도 인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도 뭐냐면 중소기업들도 매출 채권 자체를 유동화하고 싶은 욕심이 크거든요. 있죠.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사주고 사주는 비즈니스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를 중소기업 상대로 뚫어주는 겁니다. 네. 언제 돈 필요할지 모르니까. 그 비즈니스도 하고 있는데 이것도 820억 달러 시장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런 접근 가능한 시장 규모 중에 아직까지는 1에서 3%밖에 점유율을 안 가지고 있다는 게 이제 그 이노바의 설명이고 그리고 당연히 바이든 행정부 이후에 규제가 강화되면 이 점유율은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 웬만하면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매출 채권은 은행에서도 팩토링을 통해서 네. 유동화를 시켜주는데 그것도 안 되는 기업들이 또 여기 가서 엄청난 할인율로 깡을 해오겠군요. 아, 그 뭐 제 보고서 보시면은 이제 평균적인 고객들에 대한 어떤 그 통계가 나와 있는데 네. 그 제 기억에 중소기업들 한 7에서 15년 정도 됐고 매출액 한 그래도 한 500억 이상 나오는 애들이 많이 이걸 사용하고 있고요. 좀 뭐 그렇게 정말 그냥 우리가 상상하듯이 너무 뭐 이렇게 망가져 있는 기업이나 너무 정말 그냥 서브프라임에 너무 실용도 낮은 사람들이만 쓰는 서비스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네. 플랫폼보다는 그 오프라인 그런 걸 네. 이용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네. 갖고 있는 또 한 가지 궁금증은 네. 이제 규제가 강화돼서 신용도 조사를 해야 되고 네. 거기에 오프라인 업체들이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갈 것이다라는 가정은 사실은 꼭 그렇게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왜냐면 신용도를 조사해서 대출을 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그쪽으로 가 있을 것 같고 못 받는 사람들만 다 오프라인 쪽에 있을 것 같은 느낌상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진 않을까요? 전반적으로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당연히 얘네가 점유율이 아직 되게 낮고 너무 아직은 작은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냥 폰샵이 너무 오프라인 전통적으로 그냥 대출하시면 그냥 그렇게 하는 네. 거지라는 인식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실제로 나와지면 그래도 넘어오는 물량들은 꽤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일종의 핀테크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핀테크. 자, 그러면 이제 뭐 소개를 쭉 들어봤는데 투자자들이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포인트들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할까요? 세 번째 포인트. 또 남았네. 남아있어. 자본 증가가 네. 굉장히 좀 빠르다. 아,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네. 그 사실 그냥 일반 제조업에서 그 북밸류가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공장 가치는 사실 청산했을 때 이거를 북밸류만큼 뭐 이제 주주가 돌려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에서 네. 되게 뭔가 논쟁이 많은 거죠. 근데 이 소규모 단기 대출 업체들은 이 북밸류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 그래요? 네, 그 그래프 보시면은 전체 자산에서 유동 자산, 그러니까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의 비중이 뭐 높은 업체는 90%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만약에 이 기업을 청산했을 때 그냥 그 북밸류만큼의 현금을 주주한테 나눠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이 대출 서비스. 왜냐하면 대부분 다 단기 대출이니까 한 3개월 이내에 현금화될 수 있는 자산들의 비중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 보시면 이노바도 76%인데 이거 실질적으로 영업권 들어가 있는 거서 그거 빼고 보면 얘네도 9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어차피 얘네 청산 망해봐야 북밸류만큼은 내가 지급받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면 PBR이 무조건 1배 이상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내려가 보시면은 실제로 그래서 PBR 밴드 차트 보시면 네. 거의 1배 이상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지금 1배 가까이 왔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투자 매력도가 더 내려가긴 힘들다라는 포인트로 좋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이 BPS가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주요 업체들의 ROE는 사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왜냐면은 오프라인 서비스로 하고 있는 거고 당연히 뭐 감가상각비나 뭐 기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ROE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이 이노바 인터내셔널의 비즈니스는 온라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거의 원가라는 거는
그 채권이 이제 손상되는 건데, 그러니까 뭐 못 갚아서 사람들이. 네. 근데 그것도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술로 굉장히 낮춰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ROE라는 거는 계속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그 그래프 보시면은 거의 이노바 혼자 거의 20% 이상의 이제 ROE를 기록 중이거든요. 근데 이 말인 즉슨 뭐냐, 자본의 크기가 연간으로 20%씩 계속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가 보시면은 과거를 보면 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적으로 ROE 23%를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BPS, 주당 순자산이 거의 6.5배가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향후에도 저는 ROE 25% 정도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점유율도 확대될 거고, 그리고 인공지능 머신러닝은 계속 연마다 뭐 4천만 개의 신용리포트를 분석을 하고 있고 계속 이런 정확도는 강해질 거기 때문에 ROE 25%씩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거의 그냥 이론상으로 거의 2025년이 되면 BPS 주당 순자산이 거의 3배 넘게 증가합니다. 우리가 이제 네. 그 72의 법칙을 갖다 대봐도 네, 아, 그쵸. 그 25% 정도의 ROE면은 한 3년 정도의 저기 자산이 두 배가 되는. 맞습니다. 예, 그런 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네요. 네, 그에 왔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노바의 순자산이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감안을 해보고, 그거 사실 다 현금이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기업을 지금 갓 PBR 1배 정도 해서 안 살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주가가 거의 사상 최고가. 주가는 사상 최고가가 맞는데 뭐 실제로 BPS가 사상 최고가니까요. 계속 올라가고 계속 올라간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뭐 미래 가치니까 아무래도 그 86.7달러라는 거는 네. 이거를 한 7% 할인율 적용해서 2021년 말까지 좀 땡겨와 보면 한 66불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 한 30불대에서는 투자 매력도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 최근에 탑다운으로 봐도 바텀업으로 봐도 굉장히 좋은 주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37불 최고가인데 66달러 네. 정도까지 네. 생각하고 계시는 네. 거네요. 2021년 말 기준으로는 그 정도가 이론상으로 맞는 것 같고 네. 사실 그냥 되게 장기 보유했을 때도 투자 매력도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기존의 오프라인 시장을 잠식하는 혁신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고리대금업에서 소규모 단기 대출업에서 그죠?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적용하여 높은 자산의 자본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고 유지할 걸로 기대하고 있고, 또 규제 강화되는 안에서도 크게 타격받지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고 하다 보니 여전히 위로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거는 지금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ENVA이고요. 티커가 네, 러셀 2000 지수에 들어가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네, 이노바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사실 몰랐던 업체예요. 그러니까요. 들어보셨어요? 저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근데 우리나라에 네. 러시안 캐시만 생각했지 이게 있는 줄 몰랐네요. 네. 오늘 나눠봤습니다. 이완주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021년 키움 영웅전 실전 투자대회 총상금 1억 6,735만 원 주식 리그, 선물 옵션 리그 각 리그별 수익률 및 수익금 1위에 도전하세요. 매주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백화점 상품권 등 경품 찬스. 주간 거래왕, 주차별 주식 약정 금액 1위에게 현금 70만 원을. 공유하면 1,000명에게 아이스크림을 드려요. 대회 기간은 2021년 2월 8일부터 3월 26일까지. 투자 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